이번 시즌에는 어디까지 좀 올라갈 거라고 개인 스스로는 목표하고 계신가요? 근데 우승이 아니면은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오. 경기 끝났습니다. 첫 번째 매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결 시작됐습니다. 프로토스 도재욱 선수예요. 오른쪽 도재욱 선수고요. 왼쪽은 김지성 선수입니다. 아니면은 조금 더 이제 상대방에게 뭔가 자원과 태클을 허용을 해주고 나서 자신도 이제 풍부하게 자원을 먹고 난 이후에 대규모 힘싸움을 생각을 하느냐 이런 건데 네. 태클을 먼저 확보를 하고 있고 도재욱 선수를 먼저 사이드 멀티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센터 쪽으로 일꾼 하나 빼놨거든요. 현재 미네랄. 자, 센터 쪽으로 일꾼을 빼서 네. 보내서 팩토리를 예, 센터 쪽에다가 건설을 해가면서 프로토스의 위치가 정확히 발각당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은 일단 센터에 뭔가 지어진다라는 네. 건 의식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말씀해주신 대로 자, 센터 투팩이에요. 우선적으로 막고자 했는데 스타포트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주요 건물도 센터 쪽으로 배치를 하면서 네. 상대를 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에 실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펼쳐 두기. 네. 이게 어디로 갈 건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뭔가 상대방의 드랍십 경로를 확실하게 파악할 만한 수단이 없다면은 네, 여기 때려 쓸 때 벼락 두기 던져놓고 드랍십으로 자, 두기로 마인맷을 이게 안에 들어가는데요. 예, 여기에서 빠르게 정리가 안 되면은 추가 멀티 지역 쪽은 프로브가 네.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예. 프로브 뒤쪽으로 빼고요. 게다가 콤보로 들어오는 공략이 워낙 또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 2시로 올지 4시로 올지 또 6시로 올지 이걸 알아맞추는 것도 힘들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한 군데다가 아까 내렸던 곳에다가 똑같이 동일하게 내렸습니다. 마인에 네. 의한 폭사, 마인에 의한 변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지금은 만들기 위한 노력이기 때문에 자, 여기 길목, 예, 길목을 드랍십을 타고 오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네. 그냥 육로로 넓은 지역의 본지 쪽에다가 내려서 육로로 이동하는 통로는 우선 막아놨어요. 그렇죠. 지금 드래곤으로 중문 설치 마쳤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탱크 둘. 화력을 지금 아래쪽으로 집중시켰습니다. 네. 탱크 도기까지 갖추며 들어갑니다. 이거 밀어내기 위해 들어가는 마인맷을 해놓고요. 데미지! 벌쳐! 야! 데미지 들어갔어요. 네, 이쪽 탱크. 근데 마인이 촘촘하게 매상이 되어 있어서 같이 터지네요. 자, 탱크를 잡아내기 위해서 무리하다가 네. 조금 이제 드래곤들도 상했죠. 그렇죠. 자, 마인맷에서 돼 있고 드래곤 두 개로 몰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거를 하고 하나는 체력을 빼놨기 때문에 네, 시간을 좀 번 그 타이밍에 네, 옥점을 하나 왔습니다. 자, 드래곤들 지금 체력 많이 빠져 있는데요. 이쪽에 있던 드래곤 두 개가 마인 밟았습니다. 네. 밀어버리 두 개 더 나왔습니다. 마인을 밟았기 때문에 체력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들어오다가 지금은 잡았고 잡혔고 네. 아, 예, 여기에서 오자. 모든 걸 지금은 걸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일꾼까지 동원하면서 여기 못 찍게 네, 일꾼 동원해서라도 지금은 막으면 어쨌든 상대는 네. 확장 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2등이죠. 자, 그렇죠. 벙커 완성 직전이거든요. 에어사고 하나 들어갔어요. 네, 탱크가 지금은 모두 다 잡혔고 드라군이 다섯 개 이상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공격을 막았죠. 네. 막히면 끝나는 거의 올인성 공격이었습니다. 확장이 네. 없습니다. 센터에다 건물 지었어요. 치즈! 타이밍 역시 도재욱 막아내면서 이번 경기 승리! 승자로 치킨!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두 번째 매치 시작하겠습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두 번째 대결이에요. 빨간색 박준호 선수입니다. 왼쪽 박준호 선수고요. 그리고 예, 흑색, 검은색 박상현 선수예요. 이곳에 이제 사이드 멀티 빠른 확장을 먼저 시도하는 쪽은 이제 스포 운영까지 해가면서 장기전을 좀 모색하는 이런 12압을 선택을 하는 경우와 오버구를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빠르게 이제 가스통을 올리고 난 이후에 테크 지향적으로 아주 공격적으로 그리고 컨트롤에 자신 있는 경우는 이렇게 선택을 하거든요. 테크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는 앞마당을 먼저 가져가면서 시작했습니다. 이제 추가 해체를 올리고 있는 박상현 선수예요. 예, 보통의 평지맵과는 다른 점이 저글링에 대한 그런 압박 그러니까 누가 먼저 압박을 하고 그 후에는 누가 압박을 하느냐 그 순서가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생략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일단 테크도 빠르고 확장도 어떻게든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테크가 만들어지고 있는 박상현 선수고요. 상대가 스파이어를 더 일찍 건설을 했기 때문에 군데군데 이제 떠다니는 오버로드부터 먼저 끊기면서 끊으면서 이제 들어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대한 지금은 안전지역으로 피하고 있는 모습이죠. 뮤탈리스크 나오기 시작하고요. 여기는 방어 태세 갖춰놓고 있습니다. 박준호. 예, 투비나 그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극복해야 되겠습니다. 들어가서 하나씩 일꾼. 자, 스포 둘. 네.
내려가면서 일꾼 끊어내고 있습니다. 더 먼저 뮤탈 디스크 보유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스파이 완성. 예, 스포가 조금 미네랄과 떨어져 있는 그 공간을 활용을 해서 자원 효율을 좀 떨어뜨리겠다 이 생각이고 네. 먼저 자원이 모인 것을 바탕으로 업그레이드에 자원 투자를 하고 예, 이후에 지금은 그 다음에 다수의 어떤 그 스커지를 또 우선 날렸거든요. 이거 스포 뮤탈 디스크. 와, 정말 권대기만도 잡히고요. 지금까지 아, 미나 채취했던 드론이 3개 잡혔고 네. 지금 추가로 2개 네. 들어가서니 확인하고 일꾼 하나씩 계속 끊어내고 있거든요. 맞으면서 뮤탈 차이가 꽤 나고 스포도 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가스캔은 지금 드론을 찍어잡을 수 있죠. 여기도 스커지 생산 들어갔고요. 네. 깨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뮤탈을 저격하기 위해서 상대 본진 쪽에 일단 보내봤던 것이 크게 활약은 못했던 것 같고요. 지금까지 잡힌 드론이 눈에 보였던 것만 7개였습니다. 꽤 커요 타격이. 그래서 이제 스커지 뽑아놓은 것과 그 다음에 뮤탈 스크를 한 곳에다가 공략하려면 스포 하나밖에 예. 없는 요 공간을 공략을 하는 거죠. 자 중간에 상황에서 자 컨트롤 싸움이거든요. 네. 타격이 초토화돼요. 자 스커지도 스커지도 뽑아서 대동을 해가지고 아 뮤탈 차이. 뭐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네? 강제로 싸움을 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이 싸움 지금 무너지기는 확장 박살납니다. 네. 그러나 더 많은 6기가 살아남았고 여기는 초토화. 아래쪽에 대기 2배격차. 예, 사이드 멀티 쪽에 스포어가 하나밖에는 없었던 것을 네? 본진 가는 척 뮤탈리스크를 상대 본진 안쪽으로 이동시켜 놓고 그냥 스커지가 합류를 해가면서 안마랑 쪽에 이제 사이드 멀티 쪽에. 사이드 멀티 쪽을 공략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지금 안마다 확장 기제는 박살났어요. 서로 업그레이드가 방업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좀 공격적인 성향을 띄웠었던 그 상황 속에서도 상대 업그레이드에 맞춰서 눌렀던 것 같아요. 네. 들어 다시 한번 싸워주고 있는데요. 자, 제공코스 한 좀 밀리게 되면 희망 자체가 사라지거든요. 야, 여기서 뮤탈 지제 박상현! 초반부터 모은 뮤탈의 스크로 상대방의 피해를 가면서 승리를 따냈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승자전 매치를 시작하겠습니다. 16강으로 가는 승자전 매치 시작됐습니다. 도재욱 선수예요. 빨간색 도재욱 선수고요. 초록색 박상현 선수입니다. 세로 방향에서 경기 시작됐어요. 프로반기 좀 서 있고 상대방의 빌드를 먼저 보면서 맞춰나갈 수 있는 도재욱 선수고요. 앞마당 이외에 추가 확장 지역 쪽을 수비하는 데 약간 어려움을 겪는 맵이다 보니까 앞마당을 먹고 난 이후에 프로토스들이 쥐어짜는 운영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바로 네. 그런 부분에서 얼마나 큰 선방을 보여주느냐 아니면은 쥐어짜서 나올 때 힘을 얼마만큼 약화시킬 수 있느냐 저그가 갖고 있는 숙제 중에 하나죠. 네. 들어가서 앞마당 쪽에 드론 붙인 네. 것까지 확인했고요. 자, 둘, 한 방! 두 번째 확장 기지 쪽에 이제 드론 숫자를 보고 그때 압박 타이밍을 지금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라서 네. 예, 오늘 컨디션을 파악할 수 있는 그 순간입니다. 그렇죠. 퇴근길을 막고 있거든요. 오늘 기복 있나요? 예, 이거 프로토스는 기복 이득이죠. 있나요? 한 대만 맞으면 이득이거든요. 네. 네. 들어가서 두드리기 시작하고 이제 히드라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저울링 보냅니다. 보통 이 공발업 질럿보다 더 빠르게 온 거죠. 추가적인 게이트를 미리 지은 것이 아니라 최대한 빨리 질럿 발업을 누르다 보니까 지금은 게이트를 한 8개 와 완전 빈집인데요 이거. 세 번째 와서 지금은 보면 아시겠지만 미니맵에서 이 녹색 박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네. 여기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이쪽으로 지금 들어오는 아예 지금은 몰라요. 아예 집요한데요 도재욱 네. 입구 쪽을 타이트하게 조여야겠다라는 생각에 러커를 개발을 하고 바로 올라갔는데 네. 이걸 살려놨었던 지금 이걸 끝까지 살려놓고 멀티 하나를 그냥 털어버렸습니다. 목적으로 네. 준비해놓고 있고요. 이미 만화 꾹꾹 담아놓은 상태에서 드라마 그렇죠. 뽑으면 된단 말이에요. 네. 내려가서 이거 지금 끊어내기 위한 싸움이거든요. 너무 더 시간을 주지 않고 하이템프로는 미리 장전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드라군 모이자마자 옵저버 보이자마자 그냥 스톱으로 뚫으면서 나오면 되거든요. 네, 자 힘으로 좀 템플러 두 번째 확장이지 드론 잡힌 여파가 복구가 되기 전에 뚫는 것이 어쨌든 네. 타이밍 잡는 핵심인데 자 에그 위에 네, 피 뿌려놓으면서 병력치 반파 정도 좀 됐고요. 자, 이번에 멋진 잡기 들어왔어요. 네. 네, 게다가 지금 템플러보다는 지상군 계속 찍어주면서 타이밍을 노리고 있거든요, 두 적 선수. 네. 네. 지금 아니면 힘들다라는 판단하에
병력을 집중적으로 집어내주면서 밀어내고 있습니다. 네, 언더 위쪽에서 병력이 없어져 추가 병력이 오고 있습니다만 러커가 두 개. 네, 드래곤이 많습니다. 어쨌든 러커만 제거를 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찍은 질럿의 어떤 돌파력과 더불어서 뒤쪽에 드라군과 연계해서 언덕위를 사수할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줘야지 지금은 이 공간에서 전투하는 게 좀 의미가 있어지게 네. 되는 건데요. 바깥쪽에 나가 있는 병력이 이곳에 있을 때 이 정면 쪽을 더 압박을 해서 자신은 어쨌든 힘이 모일 때까지 좀 시간을 이곳에서 어그로를 끌면서 모아보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공사목을 최대한 늦추겠다라는 의미인데 어우. 예.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뭐 최선의 플레이였습니다. 지금 네. 주력 병력들은 발이 묶여 있었거든요. 주력 병력이 언덕 아래에서 위쪽으로 네. 지금은 도움을 줘야 됩니다. 주력을 끌어들이면서 총대 보낸 거죠. 추가까지 끊기 위해서. 자 그리고 지금 이쪽으로 지금 돌아오는 병력까지 예, 스톰 한 방이 좀 들어갔고요. 네. 12 쪽을 지금 깨고 있거든요. 특공대 병력들이 역사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돌렸었던 특공대가 넥서스를 네. 깨는데 또 성공을 했습니다. 네. 후방 템플러나 이 포트병력 끊어주기 위한 그런 움직임인데 네. 확장 다시 한번 주도시켰고요. 네, 뒤쪽으로 돌아다니는 병력 정면에서 러커가 포함된 병력이 좀 저지력이 있다 보니까 뒤에서 지금은 돌아다니는 히브라 네. 계열의 유닛이 네, 엄청나게 지금은 멀티 두 군데를 지금은 회방을 놨죠. 네, 지금 들어오는 상황에서 템플러 템플러 하나 많아 없어요. 지금 해낼 수 있는 모든 걸 해내고 있고요. 지금 무시하면서 드라군만 때려잡기. 네, 언더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정면으로 이 러커 배치해놓고 정면으로 러커 배치해놓고 뒤로 병력 돌려서 추가 멀티 지역 지키기 어려운 부분들을 최대한 지금은 예, 활용해가면서 도재욱 선수의 자원투를 예, 끊는데 성공을 했고 히드라로 일단은 최대한 갈가먹으면서 다수의 처리에서 네. 나오는 회전력으로 승부를 하면은 결국 본진 자원이 이제 말라가는 시점이라서 추가 확장 기지를 가져가지 못하는 상태에서의 어떤 그 물량은 한계가 있다. 멀티 지역 쪽을 우선적으로 공격할 거다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아까 한번 무너졌었던 상대방의 그 언덕 쪽 압박 라인을 조금 더 견고하게 가져가면서 특공대를 보냈었는데 자 여기는 스톰 도망이 좀 앞뒤 들어가네요. 네. 세 방. 자, 이 병력은 정리가 됩니다. 네. 네 방까지 들어가면서 지금 모은 만화를 활용을 해줬고 참 지금 여기 하나. 진짜 중요한 시점인데요. 저 여기 엠보드 하나. 반응이 이게 히드라 하나만 지금은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 다카라가 여기에서 생존해서 왔다 갔다 하면은 저게 약간 신경 쓰이면서 공격이 조금 이제 스피드가 늦어질 수밖에 네. 없거든요. 릴레이 채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빈틈 이 다카라가 정말 지금 예 추가 확장 하나를 지키는가의 어떤 핵심이고 자, 큰 변수. 8킬에, 9킬에. 네. 이러면서 만약에 추가 확장 지역 쪽에 어쨌든 히드라를 네. 밀어내고 여기 러커를 따로 스톰으로 그냥 게임을 끝내겠다라는 의미를 보입니다. 지금 추가 확장만 부수면 먹는 게 없거든요, 프로토스가. 네. 네. 딱 지금 한시 쪽도 공격당하고 있는 듯한데요. 그렇죠. 다시 여기, 다시 여기. 특공대. 자, 업적. 네. 본진 안마장 다 떨어졌습니다. 네. 네. 중간중간에 지금은 러커로 계속해서 또 시간 끌고 다수의 히드라로 좀 스톰 피해가면서 지금은 드라곤만 전사하면 네. 되거든요. 지제 박상현 승리! 업그레이드 완.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패자전을 시작하겠습니다! 패자전 대결 시작됐습니다. 저급 박준호 선수예요. 왼쪽 박준호 선수. 오른쪽 태아란 김지성 태아란과 저그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능력 있는 두 명의 선수들이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마당 해철이 올리고요. 드론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체제진 갖춰놓고 입구에서 벌처 하나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본진 안쪽 자체를 제대로 지금 못 본 상황에서 핵 더블로 시작한 김지성 선수고요. 네, 벌처 나오는 시기에 이미 성궁 콜로니는 완성이 되어 있었고 벌처에 좀 난임만 허용하지 않게 된다면은 이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상태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은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오버로드 침투하는 경로에다가 지금은 오버로드 찔러 보기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 머린이 보초를 지금은 쓰고 있죠. 네. 아이오닉 업그레이드 네. 놓고 있네요. 엠베 돌아갑니다. 지금 아래쪽에 해처리 공사가 지금 진행됐고 터렛 공사까지 준비 중 김지성이에요. 네, 퇴처리 상태에서 좀 극단적인 뮤탈리스크도 생각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네.
여기저기 보험을 많이 좀 들어놓고 있는 그 태간이었었고요. 아직까지는 그 확인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없었습니다. 뮤탈리스 들어가는데 골리앗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터렉과 이제 사업 골리앗을 활용을 해서 상대방에게 이제 그 상대방의 뮤탈리스크에 대한 네. 수비를 지금 우선적으로 하고 나서 베럭스를 한꺼번에 확 늘리는 네, 이런 약간 진출 타이밍 속이기 같은 이런 운영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갑자기 쏟아지는 어쨌든 바이오닉 병력과 더불어서 오 예, 메딕 골리아차 네 여기서는 메딕 봤고요. 네. 메딕 봤습니다. 메딕의 존재가 분명히 내가 본 거는 메카닉인데 이러면은 뮤탈리스크 찔러보죠. 이거 네. 확실한가? 이거 왜 뭐 메딕이 나오지? 아 엠베 네. 돌아가네. 거기가 좀 애매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번 나가려고 했었던 그 타이밍도 한번 속였지 않습니까? 네. 하이브가 지금 리듬 체제이기 네, 때문에 언덕 위에서의 대응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네, 여기 탱크 라인에 자, 탱크를 잡아봤어요. 그런데 언덕 위에서 자 앞선 그 선발대 탱크 중에 절반 이상을 잡아내고 하나만 네. 지금은 남았죠. 그리고 뒤로 좀 몰리고요. 네. 저 입구 쪽으로 병력 배치해놓겠거든요. 여기 병력이 좀 많지 않아요. 병력이 떠났어요. 지금 마치고 병력이 떠났습니다. 네. 첫 번째 맞닥뜨린 병력들이 언덕 위에서 잘 버텼기 때문에 아, 지금 수리를 꽤 잘했었고요. 네. 네. 벙커 하나가 정말 오래 버티면서 벙커가 다 살아남았어요. 네, 저 그러면 병력이 네. 반파됐고 네. 네. 거의 주력이 지금 다 투입됐던 거거든요. 네. 여기 좀 초토화됩니다. 벙커를 위쪽뿐만 아니라 아래쪽에도 지금은 박아놓고 출발을 했기 때문에 네. 아, 저 돌아간 병력이 큰 효과를 못 보면서 시간을 아예 못 끌었습니다. 다 깨진 병력 생산 안 되잖아요. 언덕 위를 잘 사수해서 시간을 좀 상대 탱크를 많이 잡았으니까 전진이 네. 네, 쉽지 않을 거다. 그러면 뒤로 돌아가서 빈집을 한번 털어봐야지 했는데 그 빈집에 대한 대처가 되어 있었어요. 네. 자, 병력 들어가면서 이 병력 자, 독이에 탱크가 좀 있습니다. 네. 자, 이 병력을 잡아먹어야 시간 벌어야 되거든요. 아, 밀려요. 아, 중이 안 돼요. 네. 돌아갔었던 네. 병력에 소비가 있었기 때문에 네. 입구 쪽이 좀 뚫렸고. 그렇죠. 추가 병력은 계속 옵니다. 저울링밖에 못 나옵니다, 지금. 네. 6시 갖고 또 이게 병력 지원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취재! 패자전 대결! 준비원이 김지성 타이밍이 빛났습니다. 이 수비가 되면서 뚫어낼 수 있는 큰 힘이 실렸습니다. 최종전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종전 대결 시작됐습니다. 도재욱 선수예요. 승자전 박상현 선수에게 패배하면서 최종전 내려왔습니다. 김지성 선수 1차전에 도재욱 선수에게 패배, 패자전에 박준호 선수를 꺾고 최종전 기회를 얻었습니다. 입구에 벙커 공사 진행 중이거든요. 네, 그 최적화 수비 포지션 이런 그 빌드의 조합 이런 것들을 많은 그 테란 유저들이 프로토스를 상대로 선보이려다가 그 좀 이런 찌르기라든가 혹은 뭐 리버 견제 이런 것에서 변수가 만들어지면서 좋은 어떤 성적을 거두지 못한 경우도 있었는데 네, 하나! 자, 일단은 원질러 원프로브로 쭈르고 네? 들어가서 입구 쪽에만 건물이 건설이 되어 있었기 하나!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드라곤 하나 넥서스 공사 들어갔고요. 원질러 원드라곤 찍고 사업 돌리면서 멀티 그 이후에 로보틱스죠. 네. 아카데미 드라곤 하나랑 질럿 하나 나와있어요. 태코 올리고 있는 프로토스. 벌써 지금 독이가 주변을 계속 살피고 있거든요. 상당히 안전하게 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 경기. 네, 상대가 너무 부유하게 갈 것을 우려했던 그런 질럿 러시를 네. 보였다면 지금 테란 상들의 거의 정석에 가까운 네. 3게이트 옵저버까지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상대가 앞마당을 먹고 난 이후에 탱크 꾸준하게 모아서 진출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테크 위주로 플레이하다가 갑자기 좀 이 전진을 못 막아서 성곽자리 내주고 입구 쪽 성곽자리 내주고 무너지는 이런 경우도 있어서 안전하게 로보틱스 이후에 옵저버터리로 입구 막아놓고 3게이트까지 갔습니다. 네. 이 옵저버터 통해서 상대방의 테크 상을 보고 있는 도재욱 선수고 또 스캔을 통해서 상대의 테크 상황을 누드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아 이후에 아비터 준비하겠구나 추가 확장하면서 아비터를 준비하겠구나 이렇게 지금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 상대가 뭔가 견제를 하기 위해서 셔틀을 과감하게 활용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닌 것을 알고 난 이후에 이제 선택한 확장 기지라서 되게 네. 안정적으로 빠르게 지금은 먹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브 체제. 자, 더 8시까지. 네. 하나 받고 하나 더해요. 더 과감하게 확장. 그냥 이 상태로 있을 수는 없다.
라는 생각에 네. 여기까지 더 먹고 나서 업을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여기는 한동안 수비 모드인데 자 여기에서 지금 하나요? 자 여기에서 저 다리 쪽에 있는 탱크들 얼리고 네. 네, 오른쪽에 있는 커맨 센터를 부숴서 깰 수 있다면 예 프로토스가 지금은 노림수가 네. 정확하게 들어가는 건데 셔틀도 위에 지금은 떨어졌고요. 자, 위로 질러서 하나 붙여요. 자, 위에 스테이시드 필드의 탱크 넷이 그냥 네, 오롯이 얼었기 때문에 자 공략할 만합니다. 자, 물량 박살내는데요. 네. 팔팩 치고는 이미지 네. 잘 안 나오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벌쳐도 그렇죠. 너무 적었거든요. 네. 자 오른쪽으로 이거 터지나요? 네. 위로 올라가서 다음 시험을 좀 준비하고 있어요. 자 배틀이 지금 뒤로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자 EMP 맞았죠? 자 그럼 이번에는 EMP 맞았어요. 스필드가 지금 활용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자 추가 또 있네요. 위에 아비토가 한 번 더 지금 달았습니다. 자 뒤로 지금 두 개 열려놓고 지금 들어가는데요. 이게 업그레이드가 잘 돼 있어서요. 네, 게다가 전투를 너무 압도적으로 지금은 두 번이나 예. 해냈어요. 굉장히 쉽게 싸워요. 네, 엄청 많은 물량으로 아비토 하나 던져서 그래 EMP 배슬 하나니까 EMP 여기다 써라 네. 해놓고 유유히 뒤에서 나타난 아비토 둘이 스테이시 스필도 활용하면서 지상 물량이 절반 이상 지금은 남았죠. 지금 두 번째 견제를 받으면서 도자욱 선수 9시 확장 가져가고 있어요. 아, 트리플 확장기지까지는 순조롭게 먹었는데 그 먹은 것을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도저욱의 물량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감당을 못했습니다. 오탱크 원벌 쳐올었어. 기력의 절반 이상을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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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모전 해줬던 유리한 상황이거든요. 네, 워낙 많이 먹었고 상대 병력도 줄였고 지금 이적 확장은 별 의미가 없거든요. 지금 당장에 네? 모든 병력이 한 곳에 있어서 막을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왼쪽으로 움직이니까 그리고 병력이 일부 갈라져서 갔어요. 그리고 위치도 바뀌었고요. 다시 올라오네. 많아 잘거든요. 스테이시 필드! 이번에 네기. 네기. 자 오른쪽. 다행히도 하이테플로도 이번에 섞여 있기 때문에 네. 와! 앞쪽에 맷집들 상대하다 보면 스톰에 당합니다. 네, 물량전 이 병력 싸움에서는 압승입니다. 아니 일주일 한시 쪽에 있는 이 커맨드 샌드백이에요. 샌드백. 네, 계속 막기만 합니다. 오른쪽에 지금은 수비하는 병력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배슬만 지금은 황망하게 네. 일지역을 쳐다보고 있죠. 아, 스톰에 그냥. 네. 아, 다리가. 당황해요. 다리를 못 건넙니다. 다리를 못 건너왔어요. 와, 이 전투에서 다 패배했습니다. 이 두 시점 못 가져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이곳에 네? 아비터가 또 다시 왔고요. 지금 들어가는데 이 싸움에서는 한 번이라도 승리 따내야 되거든요. 네. 계속 패배를 치지! 도재영 최고의 포스 대란전! 이 물량전을 보여주면서 이번 시즌 우승 후보다운 그런 면모를 보여줍니다. Let's have a glass of wine. I only wanna view your soul. Just wanna reach my goals. I want